네, 시장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없을 때 이정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망대고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초미의 관심 속에 이 IMF가 연차 총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그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 네. 보고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그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죠. 아무래도 드라기 정부의 무제한 국채 매입, 그 다음에 버냉키장의 3차 양적완화 정책, 동일하게 무제한이라는 그 표현을 써서 바주카시고 돈이 풀면 유동성 장세되지 않겠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는. 역시 이러한 그 기대 속에 경기 문제가 상당히 좀안 좋다 보니까 아까 그 누가 이번 주에는 지루한 한장 장세라고 했었나요? 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올 만큼 지금 주가가 아마 양적완화 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느낌인데요. 역시 경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그 증시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보이는 세계 경제 전망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IMF가 올해 이 점을 좀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 반기 예측에서 올해부터는 분기 예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 4월 달, 7월 달, 10월 달 이렇게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4.4분기 초입에 발표했던 또 내년도에 공식적인 IMF의 의견을 발표했던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성장률을 당초 7월 전망에 3.5%에서 3.3%이 많이 많았었죠. 이게 이제 당초에는 0.1%포인트만 둔화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7월 전망치를 3.5%로 알고 있는 사람은 3.4%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7월 전망치를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3.3% 하다 보니까 7월 전망치를 이렇게 0.1%포인트 플러스 하다 보니까 3.4%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각입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0.2%포인트 조정해서 7월 전망에 3.5에서 3.3%로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역시 3.9%에서 3.6%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 경제 잠재 성장 수준이 지금 3.5% 내외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볼때 지금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밑에 빠지는 이런 디플레 올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것이 증시에 이번 주 증시에 2000포인트 넘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1900 초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가장 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이 세계 경제 보고서에서 등장한 용어인 디플레.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우려 수준인 것 같은데, 이 6개월 전만 해도 인플레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할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 요 차이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근데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각도에서 어제도 이제 금통위가 끝나면서 김승식 총재께서 금리 인하의 배경을 GDP 갭의 마이너스다, 디플레 갭이다, 이러니까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GDP 갭을 많이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경기 회복이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많은 얘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휴 자본이 많은 상태에서 성장률이 조금만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경기 회복은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그 나라의 그 능력 대비해서 지금 그거보다 적게 쓰느냐, 이제 많이 쓰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경기를 그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GDP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공식은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을 뺀 수치다. 이것이 플러스가 있을 때는 인플레 갭이 발생했다 해서 조만간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디플레 갭이다 해서 경기가 위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마 진행자께서도 이 기초 체력이 제가 보기에는 좀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얼굴 표정이 잘 웃으십니다는 웃으신 사람 치고 기초 체력이 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성격이 좋으니까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기초 체력이 좀 많이 얕은 상태에서 오면 조금만 능력 이상 이렇게 띵띵이 하면 숨이 헐떡헐떡거리지 않습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경기에서 보면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 이것이 인플레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운동을 안할 때는 얼굴이 노랗게 이렇게 질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디플레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홍조를 띠는 게 차라리 낫다.
황달 증세를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이 주요국들의 이 GDP 갭 상으로 봤을 때 주요국의 실제 숫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수치가 어떻게 측정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그 성장률이 3.3%고 내년도에 그 3.6%니까 잠재 수준은 내년까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마 추계하는 방식이 또 설비 투자의 그 변화율이든가 이런 것이 좀 한 3년 정도 이렇게 된다면 올해 내년 잠재 수 성장률 수치 거의 변동이 없다면 사실 올해 또 내년 어떤 전망치를 가지고 GDP 갭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다르겠습니다는 시청자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 성장률 가지고 좀 각국의 이렇게 잠재 수준 대비해서 GNP 개념, GDP 개념을 한번 그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그 잠재 성장 수준이 지금 한 3% 내외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갈등에서 볼 때 이번에 그 2.2, 2.3% 하면 0.7%포인트 정도의 디플레이 갭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로랜드입니다. 지금 유로랜드 같은 경우에는 잠재 수준이 한 2% 정도로 이렇게 감안해 보면 지금 0%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이미 빼면 마이너스 2%의 디플레이 갭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고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이번에 올해 전망치가 2.7% 발표했고 한국은행은 어제 발표할 때 2.4% 발표했죠. 어쨌거나 IMF 전망치를 따진다면 우리의 잠재 성장 수준이 지금 3.7% 내외로 본다면 사실 한국도 올해 IMF 전망치를 본다면 1%포인트의 비교적 큰 폭의 디플레이 갭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한국은행 그 전망치 2.4% 본다면 3.7% 대비해서 1.3%포인트의 디플레이 갭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 또 한국도 디플레이 갭이 발생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IMF가 세계 경제 앞으로의 그 변수 중에서 이 디플레 문제를 많이 꼽고 있다고 보시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불과 6개월 만에 인플레에서 디플레로 반전하게 된 반전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원인을 알아야 또 처방전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그 4월 전망치는 오히려 IMF 전망치가 상향 조정했거든요. 1.4분기에 증시도 좋았고 경제도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요. 그 4월에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조기의 그 출구 전략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게 불과 6개월 전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정반대 상황인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로 상황이 바뀐 데에는 역시 지금은 과거보다는 새로운 환경이 도출되는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 사이클을 축소시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인플레에서 디플레로 바르면 인플레, 디플레 정반대 상황이니까 경기 사이클의 진폭을, 요거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경기 순응성 원리다. 경기가 올라갈 땐 더 많이 침이게 하고, 경기가 침체될 땐 더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순식간에 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단기화되는 것과 함께, 경기의 사이클에서도 정점과 저점을 침이게 하는 이런 경기 순응성, 프로사이클리시티, 이게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화, 그 다음에 사이버화, 모바일화 이러다 보니까 정보 시체가 짧아진 측면,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심리 비중이 높은 상태인데요. 네트워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이 급속히 확산되거든요. 그러면 심리적 요인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자, 진행자랑 저랑 있잖아요. 방송을 하다가 지금 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좀 당혹스럽게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성격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는데요. 그러나 제가 좀 정도를 좀 세게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선임과 같은 진행자분께서 갑작스럽게 상황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돌변할 수가 있겠거든요. 이게 심리적 요인입니다. 네. 근데 이게 네트워크 요인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6개월 전에 인플레를 우려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지금은 디플레 상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제 환경이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네. 자, 뭐 건전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 통신 IT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소통의 그 속도가 워낙 빨라져서 시차가 짧아졌다는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자, 세계 경기가 우려대로 이 디플레 국면에 처할 경우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일부에서는 이 좀비 국면, 그러니까 계속 백약이 무효다라고 해서 처방해봐야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의 그 정책과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마 가장 그 경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다 하는 것을 보통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 얘기했던 그 스태그페이션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건 경기 침체와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니까 자 정책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기에서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요 부양하면 물가가 더 치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답답한 게 바로 그 디플레 증세입니다 이 디플레라는 것은 경제 무기력증에 해당되는데요 아마 시청자분이 한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총스타 근데 뭐가 말이 통해야지 이것이 답답하지 않을 텐데요 아무리 좋은 의도가 하더라도 시청자분이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책 수용층이 이것이 무반응을 본다면 사실상 이거만큼 답답한 게 없을 겁니다 지금 4년에 걸쳐서 세계 얼만큼 비정상적인 대책을 뒤집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이렇게 산하지 않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재패나이제이션 세계경제 재패나이제이션 일본화 우려 그 다음에 미국경제 재패나이제이션 우려 그래서 일본화 우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본 경제가 아무리 좋은 시그널이다 해도 일본 국민이 반응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경제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에서 죽은 시체와 같다 해서 좀비 국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우려찬 얘기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 지금의 세계 경제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렇게 좀비 국면 우려라는 실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 나오면 이 자체가 예비적, 예방적 기능을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IMF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세계 경제 디플레 우려, 좀비 우려 이런 것은 세계 각국들이 이 국면에 실제로 빠지기 전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정책을 좀 잘 대응해라 하는 촉구적 의미, 예방적 성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다 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1930년대의 대공황과 현재의 이 상황이 너무나 유사해서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다. 그래서 평행이론을 이야기하던데요. 그만큼 이제 정책 이반자들한테 그 동료를 빨리 이제 정신을 차려라 좋습니다. 이렇게 네네. 하지 않습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공급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도 그 요인인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평행이론 좋은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이 평행이론에서는 이제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에서 평행이론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있습니다는 철길 것처럼 이렇게 두 길락길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지 조우를 해야 위기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보면 1930년대 평행이론이 다시 등장한 것은 정책이란 한 철길과 그 다음에 정책 수용층이 받아들이는 반응의 한 길과 서로 이렇게 지금 수평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뭐가 만나야 되지? 이게 그 사실상 그 경제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디플레 우려, 무력 증세 우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자 평행이론을 가니까 정부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각국들은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정책 수용층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이것을 타개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한편에서 심적 용기에서 모두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하자. 정책 당국만 아니고 정책에서도 같이 노력해 있는 게 경제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정책 당국자만 하는 거냐 해서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을 한쪽에 강조하는 거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4년 전에 들고 나왔던 이런 대대적인 양적 완화 정책 그 다음에 한 번의 금리를 서너 단씩 내리는 믹스 금리나 이런 쪽이 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들고 나온다. 사실 이 들고 나오는 자체는 좀 잘 이렇게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데요. 어쩔 수 없이 평행으로 가는 그 철길을 좀 축소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정책 수용층의 긍정적 마인드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 정책 당국에서는 다시 한번 경기가 부양하겠다 하는 확실한 의지를 불러주고 해서 그에 이 평행을 달리는 철길을 좀 조우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IMF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국내에서 이 기준금리 내린다 내린다 뭐 말도 많았습니다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또 추가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관측하십니까? 뒤늦게나마 저는 뭐 개인적으로 9월 금통위에서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 정책이고 그 다음에 돈이 풀린 상태에서 이것이 한국에 집중적으로 유입돼서 원화 절상 같은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절상을 통해서 사실 수출에 또 경기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가 여건과 관계없이, 도메스틱 요인과 관계없이, 국내 요인과 관계없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사회에서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금리 나아가 좀 9월 달 금통위에서 좀 이렇게 필요했으면 하는 개인적 생각이었었는데요. 뒤늦게나마 사실상 그 어려운 그 결정을 해서 기준금리 떨어뜨린 것은 사실 그 다양한 일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금리나의 실기론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입방아 찍기 좋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금리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요. 네. 일단 증시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세계 각국들의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확실하게 그쪽으로 경기 부양을 쏠리긴 확실하게 쏠리는 이런 모습이 지금 중앙은행의 입장입니다. 그만큼 정책 여지가 적은 상태에서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 반응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다. 경기 부양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물가 안정에 불을 두고 있는지 확실한 입장 표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어려운 기준금리 인하를 뒤늦게나마 결정을 하셨습니다는 사실 해외에서 한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인플레 타겟팅 선이 인플레 타겟팅 우리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3% 피벌레이트의 상하 1%를 두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 피벌레이트는 떨어뜨리긴 했습니다는 그래서 인플레 상한선을 본다면 종전의 4%에서 지금은 3.5%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물가 안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에서 기준금리 떨어져서 경기 부양을 의지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물가 안정 의지를 보여준다면 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로 정책 단계에서는 경기 부양의 의지가 있는지 물가 안정의 의지가 있는지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것에서 다소나마 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줘야 한국의 그 경기 부양 효과, 금리 인하 효과가 좀 많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읽히다 보니까 사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물론 이제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는 반응하지 못했던 요인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환율적인 음리, 아까 말씀드린 환율적인 측면에서 네. 지금 뭐 싱가포르 달러가 강세가 되는 측면에서 우리 원화가 강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금리가 인하하면 우리 원화가 좀 약세해서 수출 경쟁력 회복에 도움돼야 되는데요. 전혀 네. 반응하지 못했다든가 채권 시장에서 반응하지 못했다든가 그런 요인들이 아마 정책 단계 의지를 정확하게 시장에 잃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포지션 변경은 어렵고 포지션 변경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하가 이렇게 정책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뭐 당장의 즉흥적인 효과보다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결정을 금통위 위원들 만장일치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의 흔적이 상당히 역력히 보이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전망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